지금 시각은 아침 7시 54분. 날씨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오늘도 보니까 낮에도 많이 덥겠어요. 그래도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아주 일주일이 아주 상쾌해질 것 같은 그런 월요일 아침 시작입니다, 여러분. 타이닝 버그 얘하고 피델레오. 역시 피델레오가 멋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 화분에다가 제가 다시 분갈이를 해줬어요. 타이닝 버그 피델레오 역시 멋지네요. 라즈베리 아이스 금이에요. 얘가 약간 이제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요 앞전에 비가 계속 연속으로 와서 그런가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수분을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없이 있었는데 그리고 얘는 예전에 물꽂이로 한 고무나무. 얘도 얼마나 자라는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 요 부분에, 잠시만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새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자랐죠, 여러분. 여기가 약간 이제 목질화 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란 건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얘네들이 이렇게 자라주니까 아주 멋진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을 콩분에다 이렇게 따로 심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는 뭘로? 얘는 발디달 맞는데 이름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뭘로? 얘도 지금 이쪽에다가 심어줬는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중인가 봐요. 네, 이쪽에 무늬 몬스테라 적심하고 나서 얘네들이 그래도 많이 자라주어서 아주 기특한 몬스테라입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활기를 막 치고 있어요, 뿌리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알뿌리도 좀 넣어주고 여기 새잎도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막 올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호접란은 좀 난 중에는 그래도 좀 키우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는 사비아나 로즈. 사비아나 로즈가요.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쭉 두르고 있는데 많이 자랐어요. 예뻐. 얘는 미니 캐시미어 뭐 미니 종류인가 뭐 하여튼 예전에 큰 대품을 사다 놨다가 걔가 작년 여름에 가버렸죠. 근데 요
그 저렇게 가지 하나 떨어진 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얘가 이렇게 살아줬네요. 아이고 참 얼마나 기특한지. 아유 세상에나. 예, 요거 요 가지 하나 이렇게 떨어진 거 떨어져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라졌죠. 얘도 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육이는 물을 좀 잘 안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말라 있길래 물을 좀 흠뻑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꽃잎을 한자 이렇게 펴주어서 너무 예쁩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아이들 잘 있고요. 아직 이제 찬바람이 불어주면은 예쁜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얘네들이. 예, 천대동성은 이상하게 옆으로 구부러져 있길래 꺼내봤더니 목대가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아마빌레. 얘는 알피니스 그레이. 얘는 살사베르데. 살사베르데. 얘 이름이 뭐였더라? 앵금. 이쪽에 앵금. 앵금은 날씨가 좀 추워져야 물이 예쁘게 들더라고요. 살사베르데, 알피니스 그레이, 아빌레, 천대전성. 이렇게 얘네들은 항상 여기다 이렇게 가만히 둡니다. 제가 이렇게. 예. 오늘은 이렇게 선선한 아침,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됨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